이렇게 여기서 이제 큰 것들은 진짜 뭐 천 단위로 가는 거예요. 네. 형 여기는 천 단위가 아니고 보통 6천명, 7천명이야. 와. 오. 와. 와. 그러면은 다 물이 이런 통에서 나오는데 여기 안에는 여과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눠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야, 여기는 뭐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지금. 몰려온 거 보세요, 밥 달라고. 와, 후! 와, 진짜 멋있다, 이거. 배 이동이야, 배 이동. 이제 이쪽 공간에서 제일 놀랬던 거는.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저는 지금 안성 비단잉어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아주 놀라운 생물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와봤습니다. 일단은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생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수산생물 검역 시행장이라고도 써 있어요. 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총 하우스가 한 네다섯 동 정도가 다 지금 이 양식장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여기도 있고요. 이 반대편에도 하우스 한 다섯 동 정도 돼 보여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제가 봤는데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큰 이 수조가 있고요. 이 안에 보면 저렇게 많은 비단잉어들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쁘죠? 와, 이거 장관이다, 장관. 와, 진짜 멋있다, 이거. 대이동이야, 대이동. 물고기 대이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조금 더 큰 친구들이에요. 와, 딱 기가 막힌다. 여기는 약간 아까 있는 애들보다 좀 큰 친구들. 고슬사바인가, 이게? 굉장히 이쁜 애들 있고요. 여기도 보면, 여기 좀 더 크다. 이게 크기별로 좀 나눠놓으신 것 같아요. 점점 형체가 뚜렷해지죠. 얘네들이 조금 더 큰 애들. 다른 하우스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는, 와, 이거 뭐야?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진짜 멋있어요. 장난 아니다,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뭐 제 허벅지만한 비단잉어들이 있어요. 와, 이게 뭐야? 와, 장난 아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지금. 몰려오는 거 보세요, 밥 달라고. 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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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이쪽도 장난 아니에요. 와우, 이게 다 비단잉어라니. 반갑다, 얘들아. 반갑다, 얘들아. 야, 여기는 뭐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보세요. 와, 여기 무섭다. 여기 빠지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느낌. 와, 이 대박인거 보실래요? 대박인거? 와, 이 크기 보세요. 이야, 이건 1m는 좋긴 넘니다. 1m는 좋긴 넘어요. 이야, 약간 일본 노천탕 온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셨던데 이게 직접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직접 다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나눠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네, 나눠놓은 것들은 네, 여기랑 이제 네, 이쪽 오른쪽은 암놈이고 왼쪽은 순놈들이고. 아, 여기가 암놈, 네. 여기가 순놈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쪽 공간에서 제일 놀랬던 거는 얘네가 진짜 얘는 옆으로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 종이 다른 거예요? 얘도 같은 비단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어릴 때부터 좀 남달라는 애들이 많은 거. 워낙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비단인어 중에서 이제 좋은 게 두개죠. 저는 뭐 특성을 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오, 진짜요? 우승도 해봤어요. 제가 근데 비단인어를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수상하고 이러면은 이 가치가 굉장히 금액적으로도 올라간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야.
그 정도면 대략적으로 굳이 금액으로 따지자면 대략 이제 1억이 넘죠. 대략 이제 1억이 넘죠. 대략 이제 1억이 넘죠. 1억이요? 네. 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요? 네. 천만 원짜리는 많고. 아, 천만 원짜리도 많아요? 아, 제가 봤던 애들 중에서 천만 원짜리가 있다, 여기? 그렇지, 맞죠. 2, 3천만 원 없는 애들이 있다. 아, 어린 치어들이요? 네. 이건, 여기는 지금 뭐, 버터플라이 코인가요? 여기는 이제 플래티넘. 플래티넘? 네. 아. 백금하고 뭐, 일반, 네. 일반적인 것들이 좀 섞여있죠. 아. 여기서 얘네들은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두 달? 얘네들은 작년산이고요. 아, 작년산. 네, 작년에서 나온 것들, 제일 작은 것들. 아. 올해 나온 것들이, 올해 월달 생산된 것들이 요만한 것들이 옆에 있어요. 아. 올해 나왔어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막아놓으셨어요? 여기는 지금 옮긴 지 얼마 안 된 데들은 계속 튀어나오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아, 안정하기 전, 안정되기 전까지는 그물을 좀 튀어놓고. 적응을 안 하면 튀어오르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다 물이 이런 통에서 나오는데, 여기 안에는 여과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과는 뭐 이런 여과제들. 엄청 많네요. 이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이게 막. 그렇죠. 와. 오. 와.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장관이네요. 밥을 뿌려주면 이렇게 되는구나. 선생님, 근데 밥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아, 원래 이 정도씩 주시는 거예요? 자기 여가력이 좋으니까. 와. 예. 진짜 잘 먹는다. 무섭게 달려주네. 와. 쩝쩝쩝쩝 소리네요. 원래 이렇게 쩝쩝 소리가 나요? 네. 와. 여기 빠져보신 적은 없죠, 사장님? 저는 빠져본 적은 없어요. 아, 여기도, 여긴 더 크다. 두 살이에요. 1년 4개월. 와. 진짜 크다. 와, 이렇게 여기서 이제 큰 것들은 진짜 뭐 진짜 천 단위로 가는 거예요, 가격이? 네, 여기는 천 단위로 가는 거죠. 이 바닥이 여과조예요, 다? 네, 짱 다 여과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다 여과제예요? 아, 바닥이 이렇게 다 여과제였구나. 와, 이제 물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저기도 어디를 많이 넣겠죠? 근데 비단잉어는 혹시 온도 상관없어요? 겨울 여기 추울 것 같은데? 네, 온도는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 외부에서 10도까지 아무 온도에서나 다 타는 날이 있어요. 겨울에 영화면 어떻게 해요? 영화도 괜찮아요? 실내는 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아, 여기 하우스라서요? 영화라는 얘기는 어른이 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른이 됐을 때 비단잉어 겨울을 잘 나죠. 아, 여기가 노지예요? 네. 아, 여기는 새들 때문에 이렇게 덮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 아, 여기도 있네요. 노지가 두 개네요. 네 개. 네 개예요? 네. 와, 아~ 노지가 이렇게 있구나. 여기서 자라면 진짜 잘 자라겠네요. 오, 여기도 이렇게 노지. 저기 콩들 같이 에어가 이제 또 나오네요. 저기서는. 이 안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애들이. 아. 근데, 여기는 비단잉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고슬사바 새끼들이 있어요. 아, 고슬사바. 아, 새끼들이구나. 궁금하죠? 저쪽에도 지금 다 그러면은 고슬사바예요? 고슬사바도 있고, 비단잉어도 있고. 아. 이거 물량이 엄청 나겠는데, 이게 버티나요? 수압을? 이게?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이게 원래 이런 양식용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이에요. 근데 수영장으로 쓰시는 거구나. 수술바다가 이제 국내에서는 남성비다닝에서 예. 유일하게 이제 예. 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비다닝을 키우는 사람들이 개량을 하는 공공어거든요. 그 일반 공공어와는 다르게 네. 비다닝어하고 이제 같이 키울 수 있는 종류이기도 하고. 아, 그래도 귀한 장면을 또 찍게 되네요. 운이 좋았네요, 제가. 이쁜 애들을 고르시는 거예요? 판매할 수 있는 애들. 마지막으로 숫자 한번 확인하고. 아, 숫자도 한번 확인하고요. 이 꼼꼼하게 주신 거. 따먹었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말 안 걸게요. 아, 플래티넘도 지금 판별하시는 거예요? 꺼내서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이거 활기차다. 뚫고 나가려고 그러네. 이게 잉어고. 바닥에 밑에 바닥에 등이 무슨 사과야? 어, 보이네요? 등이 무슨 사과야? 진짜 크다. 등이 비싼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50만원에서 100만원. 집에서 비다닝어 하시고 있는 분들이나 하실 분들을 위해서 뭐 이런 사용 노하우나 이렇게 비다닝어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말씀 좀 있을까요? 열대어를 키우는 사람들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열대어든 비다닝어, 관상어든 기본적인 여과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비다닝어가 아무래도 배설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없애줄 수 있는 장치가 여과장치인데 연못 크기가 예를 들어서 뭐 20평짜리를 만든다 하는 사람들이 연못 크기를 20평으로 하지 말고 연못 크기는 2평, 2평으로만 해도 실제로 여과 시설을 잘 해놓으면 20평 이상에 놓을 수 있는 고기를 잘 키울 수가 있거든요. 집을 지을 때 그냥 집만 크게 넣어놓고 안에다가 화장실을 안 만들어 놓을 그 이제 살 생각하지 말고 기본 조금에도 그 화장실이 있는 집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있잖아요. 똑같이 이제 그 연못도 항상 연못 크기 크게 만들어도 돈 쓰지 말고 연못을 작게 하더라도 그 여과기를 제대로 하고 수조도 마찬가지로 수조를 괜히 큰 거 하는 거 중요한 것보다도 그 안에다가 이제 여과 시설 하는 기록이 이제 중요한 거.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면 아마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놀라운 광경들 많이 봤는데요. 너무 신기한 세계인 것 같아요. 맨날 소형어들만 보다가 앞으로는 좀 이렇게 대형어 쪽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권하세요. 물뽀.